때려보죠. 다시 한번 봤는데요. 오늘 중거리 휴지였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네요. 시민회관 운동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이쪽에 이제 벽면 휘청 맞고 우주범부터 잘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넘어가죠. 반대쪽 넘어졌습니다만 이런 곳 나와서 사실 이제 몸을 풀 때 패스게임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. 네. 지금 이쪽 부터가 이런 거 있군요. 먼저 볼을 빼버리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김용진이죠? 김용진. 왼발 각도? 아, 슬라이드 좋네요.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. 공결합니다. 양면. 테크를 통해서 우리를 최대한 자제하고 아주 강렬한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. 안 보이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수비적으로는 일단 누구 나왔던 얘기네요. 김용진. 빨리 얘기로 빨리 전화했었는데. 잘못됐어요? 잘못됐어요? 첫 번째 골! 아, 다소 어이없게 공격. 주연탁의 왼발! 골키퍼 정면! 차, 네. 아, 지금은 직접. 전반전 1대 0입니다. 이런 보라색 여러분이 준비해주세요. 전반전 교육을 아예 좀 더 뽑기라는 게 더 좋습니다. 아니면 반전이 장비 쪽으로 깔던지. 오! 다시 한 번, 깜짝 놀랐다. 다시 한 번, 주연탁의 돌파 넘겨주죠! 네. 하시더니 정말로 이기셨습니다. 박동희 감독님 모시고 오늘 승리에 대한 소감 그리고 이제 방학 계획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후반기 어떻게 좀 준비하실 생각이신지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남아 이런 중천금을 지켜주셨습니다. 예. 예, 승리하신 소감 좀 여쭤보세요. 아, 정말 또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해줘가지고 아유 좋은 결과 얻어서 정말 저 감독으로서 선수들한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. 예. 정말 선수들한테 감사합니다. 예. 예.
첫 골을 넣고 선수들에게 큰 절을 받으셨습니다. 예, 아, 예.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. 있습니다. 예,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예, 것 같아요. 예. 골 세레머니도 골 세레머니지만 선수들이 오늘 사실 지금 가장 더운 시간대잖아요. 예, 그리고 교체도 두 명밖에 없었고 정말 좀 힘든 경기였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좀 많이 좀 피드백을 주셨나요? 오늘 그렇습니다. 우리 앞게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까 뭐 서두에도 인터뷰를 했지만은 우리 상인들이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망이 또 높았고 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1, 2, 3학년들이 잘 따라줬고 그리고 희생정신이 좀 강했다.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 희생정신이 강한 것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있은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방학 이제 준비하셔야겠어요. 다음 주도 물론 경기가 있습니다만 방학도 준비를 하셔야겠고 방학에 연맹전이 있는데 축구 연맹전인데 사실은 그 연맹전이야말로 유리그 챔피언십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그 담금질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여름방학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.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기 6월 21일이면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. 예. 6월 21일 날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한 게임 그 마무리 잘 짓고 그리고 우리가 7월 22일부터 이제 축에 대한 연맹전이 있습니다. 거기 대비해가지고 7월 초쯤 해가지고 아, 남해 안쪽으로 해가지고 한 7박 8일 그 전지훈련을 갔다가 내려가가지고 그 조직력 좀 더 다듬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축에 대해서 꼭 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꼭 마무리 잘해가지고 축에 대해 때 좋은 결과 얻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감독님 다음 주 경기 끝나면 선수에게 휴가는 좀 주실 생각이신가요? 예, 줄 겁니다. 21일 날 아, 안 그래도 제가 애들 회식 자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21일 얘들아 좀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다 야. 마지막 경기 잘 치르시고 여름방학 준비 잘 하셔서 알겠습니다. 후반기도 또 멋지게 승승장구하는 경기대학교 기대하겠습니다. 좋은 경기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경기대학교 박동희 감독님 만나봤습니다. 한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자, 결승골의 주인공 유세영 선수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결승골입니다. 자, 가까이 좀 보실까요? 기쁘시죠? 네. 얼마나 기쁜가요? 진짜 많이 기쁩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승리하신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저희 이제 준비 많이 했고 그 준비한 거에 대해 대가 받은 그런 기분. 그렇군요. 사실 찬스가 정말 안 났어요, 그렇죠? 본인에게 찬스가 정말 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마지막 한 번의 찬스를 또 살렸습니다. 들어가고 골 들어가고의 그 느낌 어떻던가요? 일단 좋았고요. 그리고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이나 포드는 뭐 기회 한 번 올 때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90분 동안 하나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? 네.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한 시즌 무패를 달리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의 승리가 경기대학교의 남은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끝나고 선수들하고 숙소 들어가서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? 그냥 일단 쉬고 싶습니다. 다 같이 너무 힘들어.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별 다른 얘기보다 일단 쉬었다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선수들이랑 부족한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여름 대회 또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돌아왔습니다. 다음 주 경기가 끝나면 관동님이 휴가를 주신다겠다고 저랑 약속을 하셨습니다. 휴가 때 뭐 하시고 싶으세요? 휴가 때도 역시 쉬고 싶습니다. 집에 멀어가지고 못 갔는데 석 달 정도 못 갔는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해주신 밥 먹고 잘 쉬고 싶습니다. 재미없는 사람. 알겠습니다. 잘 쉬어야 뭐 선수는 잘 쉬어야 또 좋은 경기 보여줄 테니까요. 다음 주 경기 멋지게 치르시고 잘 쉬시고 축연명전 또 잘 준비하셔서 다치지 마시고 시즌 끝까지 또 좋은 기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유세영 선수 만나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 자.